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무실을 이제 오픈한 지한달 정도 딱 됐거든요. 한달 동안 이 사무실을 꾸미고 또 채우고 또 필요한 아이템들을 사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형 사무실 예, 추천할 만한 아이템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셨던 지인들이나 동료 강사분들이 또 선물을 보내주신 것들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에듀이너스 사무실은 15평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형 사무실이기 때문에 소형 사무실에 적합한 가성비템 또는 필요한 아이템들, 그리고 제가 뭐 촬영하거나 강의할 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고! 일단은 첫 번째로 애정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제가 이케아인지 마켓빈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서랍장, 철제 서랍장을 추천드립니다. 폭은요, 한 뺨하고 한반 정도 되는 되게 좁은 폭이라서 어디든 활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강렬한 레드 철장을 쓰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 썼어요. 2,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꾸준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기도 쉬워요. 이렇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고 이동하는 것도 쉽고 무게도 무겁지 않고 그리고 이게 칸이 많아서 뭐 여기는 서류 같은 거나 A4용지 등등 해서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오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게 바로 발받침이에요. 이 발받침이 사실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차이 나요. 이 여기다 발을 딱 올려놓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발에 좀 피로가 덜 가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발받침을 작년에, 아니 이제 재작년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보이세요? 우유빛깔 손예진 이렇게 새겨서 판매하는 발받침이 있어서 저한테 선물해줬는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자인데요. 이 의자는 CGG에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형 사무실에 추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이케아 트롤리. 이 제품은 그 제가 여기 싱크대랑 이렇게 찬장 있는 공간에 매일 쓰는 것들만 여기 담아놓으려고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주 먹는 물이나 음료수, 물티슈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는 재활용 큰 봉지, 종이컵들.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좋아요.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트롤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지캔이라는 쓰레기통인데요. 제가 이거 살 이유는 일단은 냄새 같은 거나 또는 쓰레기, 뭐 악취 이런 거를 내뿜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사무실 같은 데는 집과 다르게 또 벌레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이 이지캔 같은 게 이제 기저귀 같은 거 쓰시는 주부분들이 되게 많이 쓰신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봉지가 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레기를 넣으면 여기에다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넣어서 끊으면 바로 끊겨요. 그럼 이렇게 끝을 묶어줘서 계속 끝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때그때 하루에 한 번씩 꼭 비우거든요. 냄새도 안 나고 청결해지고 그래서 쓰레기 관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냉장고는 작은 거라서 제가 당근에서 저렴하게 구매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제가 늘 먹는 것들만 넣어놨어요. 아몬드 브리즈. 가끔 먹는 제로 콜라. 생수 시원하게 먹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남편이 저에게 사무실 개업하자마자 보내준 거예요. 뭐냐면 컵밥입니다. 저희 남편이 컵밥을 한 40, 50개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많이 먹은 건데 여기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제가 밥을 잘안 챙겨 먹고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양하게 먹어보라고 햇반, CJ 거, 모뚜기 거막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일반 밥안 먹고 이거 현미밥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한끼 먹기 딱 좋더라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전자레인지 일반 전자레인지라서
뭐 특별히 이걸 추천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소형 전자레인지를 샀어요. SK 매직 거고 가격도 10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전 혼자서 이 좁은 공간에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정면으로 가서 쭈그려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감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여기 잘 안 보여서. 그리고 제가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개업하자마자 바로 샀는데 이걸 산 이유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서 잘 안 먹는데 손님용으로 산 겁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더 많이 찾으시니까 이 손님용으로 네스프레소 버추어를 샀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버추어 캡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 테두리가 디카페인이거든요. 제가 의외로 디카페인을 계속 마시더라고요. 커피는 못 마시지만 디카페인은 마시면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캡슐 보관함 이렇게 같이 두었고 그리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액자들이 액자 세 가지 종류를 제가 당근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근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가리기 용으로도 딱 보고 시원하잖아요. 이게 액자 있고 또 저기 보시면 두 번째 액자 보이죠? 이거는 촬영할 때 배경지 배경용으로 액자를 구매했고요. 또 세 번째 액자는 요거. 이것도 제가 촬영용으로 종종 쓰려고 바닥에 두거나 벽에 두거나 하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케아 선반이에요. 좁은 선반. 이거는 좁은 공간이나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두기 좋으려고 샀어요. 그래서 조화 식물도 넣었고 그리고 뭐 카메라 거치하는 거. 깔끔해서 두기가 딱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스탠드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올려놓는 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의자를 하나 더 구매했는데 이거는 촬영할 때 쓰기 좋으려고 투명한 색을 샀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샀거든요. 전국 강사 자랑 같은 거나 또 혼자서 여기 촬영할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럴 때 이 투명한 의자 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촬영할 때 쓰는 조명, 룩스패드 거 구매했고 또 여기 보시면 모듈 선반이라 그래서 원래 인테리어용으로 샀는데 지금 인테리어보다는 여기 지금 노트북 보는 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깔끔해서 투명색은 어디다 둬도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래 쓰고 있는 건데 사무실에서 샤오미 공기청정기입니다. 360을 계속 돌아가게끔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TV를 샀는데 50인치 TV예요. TV랑 TV 거치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교육생들이 왔을 때 화면을 보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본인들 강의를 띄워놓을 수도 있고 하는 용도로 50인치 TV를 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테이블이 바로 이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이 지금 100에 200 사이즈 세로 200, 가로 100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외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주문해서 걸려가지고 한 2, 3주 기다렸던 것 같은데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쪽 룸은 약간 원목 느낌이 드는 공간이라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제작해서 주문한 제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사무실을 꾸미면서 샀던 것 중에 괜찮았던 것들 괜찮지 않은 것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괜찮았던 것들 소개를 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사무실을 꾸미면서 받았던 지인들의 선물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무실 옮기면서 가장 먼저 받았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LP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LP판은 사무실에 옮긴 거 이사한 거 축하한다고 아시는 강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실 LP판을 처음 만져보거든요. 근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인테리어용으로도 되게 좋지 않나요? 근데 이게 뭐 LP가 없어서 못 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LP가 없어도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 그래서 굳이 LP 없어도 되게 무드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이렇게 설치를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너무 예쁘죠? 감사해요. 이번에는 선물을 받은 걸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볼까요? 받은 거를 제가 이미 뭐 쓰거나 먹은 것도 있고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집에 보낸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늘 두고 있는 선물도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 남동생이 폴라로이드랑 폴라로이드 필름을 선물해 주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무실에 비어있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폴라로이드로 방문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빈 공간을 점점 채워보려고 이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이거를 득템했습니다. 누나 사무실 옮겼는데 너 폴라로이드 사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남동생이 좀 어이없어 했지만 사주더라고요. 네. 착한 남동생. 그리고 진 강사님께서, 소장님께서 보내주신 양키 캔들 향초예요, 향초. 이게 되게 귀엽고, 또 이렇게 불 켜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켜놓으면 알아서 녹으면서 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향초인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 책상에 매일 두고 있는 요거. 제가 화분을 잘 관리를 잘 못해서 지인 강사분이 센스 있게 물만 넣어도 되는 수경식물을 이렇게 책상에다 두고 쓸수 있도록 이렇게 뒀어요. 귀엽죠, 되게. 그리고 얼마 전에 다녀갔던 강사님이 선물 주고 가신 요거. 템버린즈라는 브랜드의 핸드크림? 근데 이게 향이 좋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매장 가봤었거든요, 신사동에 있는 거. 겨울에 손 많이 갈라지잖아요. 저는 그때 자주 사용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협회 담당자분이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또 선물 주셨어요. 하나 먹었는데 수제 쿠키인데 맛있더라고요. 지인 강사님께서 사무실로 보내주신 견과류들. 벌써 한 박스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박스 남았어요. 이게 의외로 간식용으로도 좋고, 이렇게 깔아놓으면 손님들이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화분을 보내주신 강사님이 계십니다. 에듀이너스 대박나세요라고 해서 지인 강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이즈도 너무 딱 좋고, 물어보셨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냐고. 그래서 물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이 좋아요. 그랬더니 너무 센스 있게 이걸 보내주셨어요. 이게 거의 뭐 2, 3주에 한번물 줘도 된대요. 저 아직 받은 이후로 안 줬거든요. 근데 종종 좀 상태 보고 물잘 주고 잘 키워볼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케피에서 산 접이식 철제 테이블인데요. 이건 아직 첫 사용을 안 했는데 촬영 때 사용하려고 모셔두고 있어요. 제가 딱 화이트에 공간을 차지 않는 접이식용으로 테이블을 사고 싶었는데 지인 강사님이 상품권을 보내주셔서 그걸로 딱 금액이 맞아서 결제를 했습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좋았던 정말 필요한 선물 중에 하나, 제빙기. 여러분 제빙기 써보셨어요? 저는 제빙기를 제가 제대로 사서 써본 적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인이 여기 사무실 오더니 필요한 거 뭘까 보다가 제빙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 제빙기 잘안쓸것 같은데 자리만 차지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와,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형 냉장고가 냉동과 쬐끄맣거든요. 그래서 얼음 얼려 먹고 막 이러는 게좀 못했어요. 자리도 없어서. 그런데 이 제빙기가, 와, 저는 얼음이 이렇게 10여 분 만에 만들어지는 광경을 처음 목격했어요. 그리고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아이스 커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저도 물 얼음에 담가서 시원하게 먹을 때가 있는데, 와, 이 제빙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센스 최고. 사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보내주신 선물들과 또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또 직접 와주셔서 축하해주시고 또 번창하라고 또 보내주시고 많은 지인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형 사무실 아이템으로 15평 또는 14평짜리 사무실에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몇개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쓰면서 또 가구들이 늘어나겠죠? 그때 여러분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칠게요. 안녕!